안녕하십니까, 성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뺑소니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휴대폰과 관련한 악세사리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편의상 이분을 김서진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진씨는 결혼도 늦게 하셨고 연세도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좀 넉넉하게 살아보고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과도 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출장을 자주 갔고요. 가끔은 중국에서 사장님들이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오기도 했습니다. 김서진 씨는 평소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들에게 잘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있던 거래처 사장님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김서진 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갑의 위치에 있던 분들이었죠. 인천공항에 직접 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거래처 사장님들은 술까지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술을 거하게 마신 거래처 사장님들은 좀 쉬고 싶었습니다. 김서진 씨는 얼른 거래처 사장님들을 차에 태우고 호텔 방향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차들이 거의 서있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김서진 씨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거래처 사장님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다가 그만 앞차를 추격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김서진 씨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은 막 하지만 김서진 씨는 당황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김서진 씨는 앞 운전자에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면서 호텔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운전을 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얼마 가지 못했고 피해자, 즉 그 앞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곧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 운전자는 김서진 씨로부터 호텔에 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서진 씨는 자신은 분명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도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무려 5년 동안 운전면허가 재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서진 씨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거래처 사장님들은 중국에서 왔고 이분들은 김서진 씨의 입장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서진 씨는 빨리 이분들을 호텔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텔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얘기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앞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무릎이 다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속도에서 충격이 있었기는 했는데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무릎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서진 씨에게 이 부분을 파헤쳐 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무릎을 다친 것이 아니라면 도주 치상에서 치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김서진 씨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5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김서진 씨는 고심 끝에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이 있은 날 앞 운전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서진 씨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마당에 치상 부분을 다투고 있어서 판사님도 그리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증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어떻게 몸이 앞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증인은 당시 운전대를 감싸 안고서 앞으로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운전대를 바짝 안은 자세라면 엉덩이는 더욱더 의자 쪽으로 뒤로 밀려있을 것이고 충격과 동시에 엉덩이와 무릎은 더욱더 의자 쪽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데 어떻게 무릎이 앞쪽과 충격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물리적인 법칙을 모른다면서 말을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증인은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서 수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다친 것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고 결국 김서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서진 씨는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도주치상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자식과 어머니를 생각하면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하니 예전보다 일하는 보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은 김서진 씨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